지난 12월 10일에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후보의 대선 슬로건인 안전사회를 실현할 정책으로 약자 동행 범죄 피해자 보호 1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가의 가장 기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가해자의 인권이 개선되는 동안 정작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는 소홀했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정부는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의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범죄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범죄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생님, 범죄 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청합니다. 예. 아까 조금 우리가 다루었죠. 부익부 빈익빈, 피해자. 이 지구촌에서 누가 피해자들이며 누가 가해자인가? 피해자도 없고 가해자도 없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는 데는 희생이 있었고 희생은 희생을 할 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해자는 가해자가 될 사람들이 가해자 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2013년도부터는 이것을 바르게 서로가 혜택을 봐야 될 때가 온 거죠. 만일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공부를 시키고 지식인을 만들어서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훌륭하게 자라가지고 훌륭하다 하는데 지 좋은 반려자 만나고 자식을 낳았다고 저거 잘 먹고 살아요. 그럼 누가 피해자예요? 부모님이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해를 어떻게 해준다고? 자식들이 잘 성장한 사람들이 바르게 공부가 돼서 부모님한테 그 고마움을 알고 찾아가서 부모님을 끌어안을 때 이때 해결되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어떻게 하게끔 만들어야 이게 해결되지? 정부에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공약으로 어떻게 해준다? 해주고 싶은 거는 심정을 이해합니다. 해야 되죠. 하나,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건데 이 설계를 가져 나오라는 거예요. 피해자들이 살기가 힘들 때 돈을 계속 대주겠다. 국민 세금을 걷어가. 피해자들이 잘못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교육도 안 시키고 만일에 사기를 당했다. 사기를 당했어요. 당했으면 가해자가 피해자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까지 사기를 친 사람 주위로 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당한 사람은 조금 소홀했다 이 말이잖아요. 뭘 소홀했는데 요거죠. 소홀했죠. 얼마나 소홀한 거를 내가 가르쳐주면 당한 사람이 소홀한 거는 이 당한 사람이 내가 왜 당했는지를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안 열어줬습니다. 사기 친 사람 있잖아요. 잡았잖아요. 잡았으면 이 사람은 처벌만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구속돼 갖고 갔다 왔다든지 무슨 시간을 어떻게 했다든지 이러고 말았어요. 그래 놓고 후하게 좀 제도 좀 깎아주고 말 안 살게 해줬다 이거죠. 그러면 이 당한 사람은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가 왜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걸 찾아줘야 됩니다. 네가 없었으면 네 그런 약간 아주 욕심과 네가 생각하는 이는 착하다 하는 이는 아주 질이 약한 생각을 안 했으면 이거는 사기꾼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이 사기꾼이 안 나왔어 아예. 죽이 맞아야 일어나는 게 사고예요. 요 말이 참 애매한데 요것이 당한 사람도 처벌을 해야 돼요. 사기 당한 사람을 처벌을 해야 돼. 근데 처벌의 농도가 달라. 사기를 친 사람은
쉽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살라고 하는 처벌을 해서 이런 걸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을 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사기친 사람은 나라의 자산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야. 오히려 그냥 생각할 일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잘 이끌어갖고 앞으로 사기를 치는 게 아니고 나라의 모든 연구도 하고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교육이 있어야 되고 이쪽은 사기를 안 당할 수 있는 네가 질이 약한 생각을 너무 단순한 이런 것들이 안 되게끔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 시간들을 이렇게 줘가지고 너도 잘못이 있다. 요래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한 만큼 네가 노력해야 될 시간을 줘야 되고 앞으로 그런 생각을 안 하면 내 질량을 조금만 높여도 그런 사기 안 당합니다. 우리 사기를 쳤다고 자꾸 이렇게 처벌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기 당한 사람은 처벌을 안 해요. 그럼 시간 지나면 사기 두 배로 더 늘어요. 이게 무슨 무슨 법이라고 이때 이게 자연에 무슨 소리가 있던데 이제 요래 가지고 또 이제 그 사기 친 사람만 벌하고 안 친 사람을 또 놔두면 이게 또 배로 늘어요. 사기꾼이. 그런데 우리가 뭐 내가 속이 상했던 아팠던 무슨 환자가 됐잖아요. 사기 당한 사람은 환자예요. 사기 친 사람은 네가 아프게 살게끔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걸 빨리 발견을 해갖고 내 자신이 빨리 성장을 해갖고 앞으로 안 당하도록 해야지. 그런 처벌은 했던가?